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내 키움 스펙 7호 내 상장일이죠. 네, 상장일 전 주요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동은 19주씩 다 배정을 받았고요. 공모 규모는 85, 수수료는 없었고, 다행히 태풍이 크게 피해 없이 일찍 소강된 듯하고요. 네, 청약은 27,000건이 들어왔었고, 균동은 19주 배정이 됐고요. 증거금은 4,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일반 경쟁률은 214가 나왔고요. 수요예측은 1,168이었고,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공시를 했었는데, 네, 하약을 받지 않아가지고 전체 미하약으로 네, 표기가 돼 있고요. 네,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들 가격입니다. 유안타 제95호, 신형 스펙 8호, IPKS 제19 스펙, 금액이 2,100원, 2,135원 이 정도죠. 뭐 키움도 비슷한 가격대 형성될 것 같고요. 아침 뭐이 정도 가격을 보인다 그러면은 다 매도를 할 거고요. 혹시나 미친 척하고 2,070원, 80원 정도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위 가격이라면은 네, 당분간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수는 지난주에 뭐 파월이 한 얘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죠, 조금씩. 네, 오늘 약간은 네, 보합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 나지만 아직까지는 뭐 현금 비중도 많고요. 사실 제가 가진 돈은 현금 비중도 많고 뭐 꾸준히 네, 지수 상품은 네, 매달 어느 정도씩은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 이제 한 28%? 한30% 정도까지 근접한 것 같고요. 네. 네, 계속 사모아야겠죠? 네, 꾸준히. 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